캄캄한 제주 밤바다를 밝힌다는 오늘의 수산물. 상어다! 상어까지 탐낼 만큼 맛과 영양이 뛰어나다는 이 수산물의 정체는 바로 반짝반짝 은빛 자태를 뽐내는 갈치입니다. 요즘 제주도에서 가장 뜨거운 인기를 자랑한다는 제철 맞은 갈치. 지금 함께 만나보시죠. 지난주에 이어 오늘도 제주의 한 항구를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선장님이세요? 아, 반갑습니다. 아니, 갈치가 그렇게 풍어예요? 네, 많이 잡혀요. 얼만큼? 이만큼. 이만큼? 제주 은갈치 하면 또 알아주잖아요. 그럼요, 최고죠. 그럼 가서 바로 구녀서 잡는 거죠? 예예. 오, 신나네요. 예, 같이 가시죠. 갈치 빨리 만나고 싶다. 이름만 들어도 설레는 제주 은갈치 만나러 지금 출발합니다. 선장님! 예? 그러면 갈치 잡으러는 얼마나 가야 돼요? 여기서 한 시간 정도. 한 시간이요? 그럼 조업 장소에 도착하자마자 갈치를 바로 잡고? 아니요, 아니요. 저녁에 집어넣긴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집어가 되면 낚시를 해가지고. 반시랑 비슷하네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한 시간을 달려 갈치 조업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조업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때 무언가 바다로 던지는데요. 이것의 정체는 일명 풍이라 불리는 조업 도구로 조류에 배가 밀리지 않게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보기엔 풍선 같은데요. 낙하산처럼 커지거나. 그래서 물을 이제 조류에 맡겼건 배가 움직이는 거예요. 여기에 갈치가 많아요? 예, 많아요. 어떻게 하세요? 지금 여기 지금 현재 조업하는 배들이 이게 다 갈치 잡는 배들입니다. 아, 저 파란색 보이는군요. 배들이 다 지금 이쪽에 어장이 형성돼가지고 배들이 네. 다 지금 여기에 다 몰려 있다. 우와. 아, 이 낚싯대 크기부터 남다른데요. 세상에서 제일 큰. 이게 낚싯대예요? 네. 야. 이게 다 갈치 잡을 때 쓰는 바늘이에요. 예. 바늘이 왜 이렇게 많이 필요해요? 많이 잡으려고 그래. 아, 그렇죠. 아하. 자, 이제 해도 지고 집어등이 켜졌습니다. 본격적으로 갈치 조업 시작합니다. 은빛갈치 기대해 주세요. 이게 미끼로 쓰시는 게 뭐예요? 꽁치인데. 꽁치. 아니, 꽁치 이거 구워 먹으면 사람도 맛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갈치 미끼로 아까워라. 갈치를 유혹할 미끼 손질까지 끝. 이제 미끼를 던지고 갈치가 잡힐 때까지 기다리면 되는데요. 그런데 이때 뭔가 잡혔습니다. 어, 벌써 올라오나 봐. 갈치는 아닌 것 같은데. 오! 참치요? 갈치 잡으러 왔는데 이게 웬 횡재냐? 참치래요. 오! 우리 바다에서 참치도 잡히는구나. 저 처음 잡아봐요. 오늘 만난 첫 손님, 바다의 귀족이라 불리는 참치입니다. 어, 정말 크죠? 계속해서 갈치 조업을 이어가는데요. 과연 이번엔 오늘의 주인공 갈치를 만날 수 있을까요? 조용하게 입질을 기다리던 이때 드디어 물속에서 기다리고 기다리던 은빛 물체를 발견했습니다. 오! 어머나, 어머나. 자, 바로 이게 오늘의 주인공, 은빛으로 반짝반짝. 오, 눈이 부시게 아름답죠? 제주가 자랑하는 은갈치입니다.